안녕하세요, 픽스분들. 지금은 12시 17분이고요. 저는 이제 오늘 출사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욕실에 왔습니다. 왜냐면 씻어야 되기 때문이죠. 이렇게 부었지, 오늘. 뭔가 픽스분들한테 세수도 안한 모습은 처음인 것 같은데. 아, 일단 노래부터 틀게요. 저 원래 노래 들으면서 씻어서. 다 씻었고요. 이제 로션 바르고 뭐 차에서 선크림 발라야 될 것 같아요. 선크림 놓고 와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오늘 브이로그의 주제를 소개 안 했는데, 출사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출사 가는 이렇게 출사를 하러 가는 브이로그예요. 제가 또 일진에게 반했을 때도 사진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그때로 출사를 나갔었거든요. 아, 근데 비하인드가 있어요. 좀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. 디지털 카메라? 캠코더 같은 건데 되게 빈티지 캠코더예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찍고 나면은 되게 막 1980년대? 뭐 70, 80년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무드의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찍을 예정이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. 책은 안 써가지고. 그래서 급하게, 이건 픽스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, 급하게 이렇게 승훈이 형의 카메라를 빌렸습니다. 승훈이 형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 하고 빌렸어요. 저희가 지금 가는 목적지는 을지로를 가고 있어요. 네. 한강이 보이네요. 지금 풀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지만. 야, 오늘 날씨가 좀 화창했으면 좋았을 텐데, 화창하지가 않네요. 이렇게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네, 도착했어요. 여기가 이제 제가 방금 들었는데 을지로가 힙지로라고 들린대요. 아, 불린대요. 아,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 젊은 층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즐기고 놀고, 인스타 감성 카페도 많다네요. 여기 구경하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사진 좀 찍고 뭐 카페 좀 갔다가 청계천 산책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어, 느낌 있다. 오, 예쁘다. 동영상 찍으시다. 아, 더워. 아, 진짜 전자상관에 오래된 게 느껴져요. 다들 뭔가 다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엄청난 전문가일 것 같은 느낌? 엄청 오래된 전자제품들. 되게 많은 걸 파네요. 아이고. 제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빈센조 촬영장이래요. 저는 이제 클립으로 봐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빈센조 촬영장이라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삼계천. 예쁘다. 뭔가 오, 여기 찍어야겠다. 됐다. 좋아요. 만족스러워요, 지금. 신발 파는 데인가 봐요. 가방? 저 뭔가 이런 상가 느낌 좋아요. 안에 진짜 완전 고소미 오랜만에 본다. 와,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. 하나 둘 셋 여기 완전 느낌 있는 포토존 찾았어요, 여러분. 여기가 굉장히
딱 지금 딱 이 여기가 완전 그거 같아요. 완전 을지로 상징하는 느낌이랄까. 지금 만족스러워 여사님 찍은 것들. 뭔가 지금 좀 뭘 섭취해야 될 것 같은데. 배고프네요. 배고파. 여기 아래 아까 뭐 먹을 거 팔던데 뭐 좀 사 먹어야겠네요. 아 드디어 도착했는데요. 자 한 15분? 걸었어요. 여기가 되게 예쁘다고 하네요. 안녕하세요. 우와 저 소세지 크루아상 진짜 맛있겠다. 휴양시 아. 매니저님 오른쪽 것도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드실래요? 네 여러분 일단 바라바라밤 소세지 빵? 와 오늘 깜짝 놀랐다. 너무 맛있는데? 형들 뭐하고 싶냐? 빵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맛있네요 진짜로. 되게 분위기도 좋은데 맛있는 빵이야. 선생님 가가이가이고. 네. 제가 또 오목에 용이 형도 이겼기 때문에 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아무도 모르는 변수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키포인트. 변수가 중요해요. 이거 오목은. 오호 어? 아까 저희 매니저 형이 직원분이랑 하셨는데 져가지고 또 매니저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한번 져드렸어요.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져드렸어요. 아시죠? 즐거운 카페, 아재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. 마지막 코스인 청계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이었죠? 맛있겠다. 배는 안 고파요. 지금 빵이랑 커피 마시더니 배가 너무 불러요. 아 근데 진짜 저 아까 필터 커피?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었어. 아, 이야. 아이유, 이야. 암튼. 야, 그럼 이제 본인 주세요, 카메라. 여기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찍고 오세요, 형. 아, 또 이게 또 본분을 까먹으면 안 되지. 어? 둘이 뭔가 지금 살짝 우와. 잉어 어딨니? 아 물 시원하겠다. 저 형 저 이쪽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이게 사진? 내 등산 온 것처럼 해야겠다. 찍었어요? 10개 찍어줘도 돼. 잘 나와요? 아, 맞네요. 아, 맞아요? 오, 얘 찍어줘. 제가 조련할게요, 조련. 손 올라오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귀엽게 나왔네.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, 물에?
여기서 막 어린애들 물놀이는 안 하겠죠? 오, 와 승훈이 형 카메라 빠뜨리면 안 돼. 오늘은 이렇게 출사 여행 재밌었고요. 네, 사실 사진 찍는 것보다 카페에서 뭐 먹고 뭐 그런 게 더 많긴 했어요.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더 재밌는 브이로그를 찾아올게요. 안녕. Oh, 찍었어. 엄청 많네, 물총이. 저기, 저기. 하나, 둘, 셋, 넷. 아. 저기. 붕어네. 붕어예요, 쟤? 응. 잉어예요? 아. 지나가시던 행인분께서 잉어라고 친절히 알려주셨어요. 잉어.